안녕하세요.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단어 암기 전문 강사 김동현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수능에 슬퍼하다라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이제 보시면 be sad 너무 쉽죠? 이거 슬프다. 그렇죠? 슬프다. 그럼 얘는 이제 약간 비탄하다, 애통해하다. 고급스럽게. 그냥 슬프다. 이런 거면 얘는 언어가 좀 고급스러워. 철자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애통해하다. 또는 비탄하다. 고급스럽죠, 언어가. 너무 슬퍼하는 거야. 비탄, 탄식도 하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면 lament란 영어 단어입니다. 자, be sad lament. 뜻이 뭐가 돼? 슬퍼하다. grieve. 뜻이 뭐야? 슬퍼하다. mourn. 슬퍼하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자, 이제 보시면 얘는 뭐냐면 무덤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덤. 무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grave라고 합니다. 이거 무덤이야. 무덤에서 기뻐하는 놈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원수가 죽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거의 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무덤 앞에서 grieve. 뜻이 뭐야? 슬퍼하다. 비탄해하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 변형법칙 우리 기억나죠? 아예이요우. 그럼 이제 보시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덤을 보면서 grieve, 슬퍼하다, 비탄해하다, 애통해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슬퍼하다, 비탄하다 이런 영어 단어인데 요거를 약간 리드미컬하게 하면요 약간 직선으로 갑니다. 외우는 방식 두 가지. 1번 리드미컬하게 가면 이렇게 갑니다. be sad, be sad, 슬퍼. be sad, be sad, be sad, 슬퍼. 그래서 뭐냐, 시작. be sad, lament, grieve, mourn. 한 번에 쭉 가요, 발음이. be sad, lament, 시작. be sad, lament, grieve, mourn. be sad, lament, grieve, mourn. 어렵죠? be sad, lament, grieve, mourn. 시작. be sad, lament, grieve, mourn. be sad, lament, grieve, mourn.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연상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연상. 슬퍼. 슬퍼. 혹시 PD님 이제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요 다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초코파이와 라면 맞습니까? 라면을 싫어했던 고교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 가잖아요. 아, 이게 영양소가 있는 고기 확 땡기고 근데 고기 마음대로 못 먹죠. 그러니까 초코파이. 그 다음 뭡니까? 라면이 이게 열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 갔다 오면 라면 딱 먹으면 그냥 확 땡깁니다. 그리고 추운 날, 으아, 라면.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비셋 슬프다. 콩글리시예요. 자 들어갑니다. 비셋 여기 비셋은 똑같이 들어가요. 발음이 비셋, 비셋. 자 고급스럽게 갑니다. 한 번에 가죠. 시작. 빌라 시작. 비셋 라멘트 글리브 몬. 비셋 라멘트 글리브 몬. 슬퍼하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고급스럽게 아니면 저급스럽게 우습게 얘기하면요. 라면 그리워 이렇게 봅니다. 라면 그리워. 그 라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라면 그리워 이렇게 라면 그리워 슬퍼하다. 아 군대에서 군대 라면 그리워 라면서 이제 슬퍼하는 거야. 아 군대 그 라면 그럼 군대 다시 가야 되죠. 너무 그건 더 슬프죠.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는 건 더 슬픕니다, 사실. 하지만은, 아, 군대 라면 그리워. 시작. 군대 라면 그리워. 시작. 라면 그리워. 시작. 라면 그리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상할 때는, 아, 비쎄, 슬퍼, 라면 그리워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 고급스럽게, 리드미컬하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비쎄, 라멘트, 글리브, 몬. 비쎄, 라멘트, 글리브, 몬. 비쎄, 라멘트, 글리브, 몬. 비쎄, 라멘트, 글리브, 몬. 약간 엣지 있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차피 춤을 좀 애매합니다. 나이가 있어서. 하여튼간 여러분 열정적 강사 공동체 어디라고? 메가스터디 알겠죠? 자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계속 발음해 드릴게요. 갑니다. 자 라면 그리워 라면 그리워. 아 잠깐만 PD님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한 1분간. 그래서 이제 그 2차로 가야 되니까 1분간 집중 부탁드릴게요. PD님 라면 그리워, 라면 그리워, 라면 그리워 하면서 슬퍼하는 거야. 군대 라면 그리워, 군대 라면 그리워 이런 식으로. 라멘트 글리몬.
자, 피디님 이쪽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슬퍼하다라는 단어, mourn이라는 영어 단어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작. 군대, visit. 아, 군 생활만 하면 좀 슬플 때가 많죠, 사실. 전 27회 군대를 갔습니다. 피디님, 27회 군대 갔어요. 제 고참이 21살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비셋 슬픕니다. 군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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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 그리워. 비셋 레멘트 글리브먼. 비셋 레멘트 글리브먼. 비셋 레멘트 글리브먼. 뭐였어? 얘가 슬퍼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자, 이제 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면 중얼거려요, 안 중얼거려요? 중얼거려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러면 막 중얼거립니다. 아, 이거죠. 자, 보세요. MOU. 내가 N과 M 같은 사운드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M은 N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야? 중얼거리답니다. 뭐라고 한다? 시작. 중얼거리다. 슬퍼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슬퍼서라는 개념보다 중얼거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보시면 또 R자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M, U, 요게 되죠? 결국 얘가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결국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아 슬프다. 여기까지 슬퍼하다야. 슬퍼하다, 애통이하다. 그러면서 얘 뭐가 시작? 중얼거리다. 그러면서 뭐 했다? 시작? 중얼거렸다. 그래서 뭐 했다? 시작? 중얼거렸다. 그때서 뭐 했다? 시작? 중얼거렸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멀멀 중얼거려 임마. 멀멀 중얼거려. 슬퍼. 멀멀 중얼거리냐고. 멀멀 중얼거리냐고. 이렇게. 이렇게. 여봐 보세요. 혹시 PD님 힙합 좋아하십니까? 아, 애매한가요? 이 힙합의 랩 중에서 멈블랩이라고 있어요. 멈블랩. 랩, 싱랩, 노래하는 사람 랩, 중얼거리는 랩, 멈블. 이름이 여기 인기입니다. 멈블랩. 그렇죠?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 다 알죠? 멈블랩. 그래서 멈블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랩은 이제 딱딱 끊어져야 되거든. 최고 열정 강사 공동체 메가스티 뭐 이런 거라면 이 멈블랩은 강사들의 열정 공동체 메가스티 이렇게 하는 게 멈블랩이에요. 이게 멈블랩, 멈블. 이 중얼거리다 이거야. 중얼거리다. 뭐다 시작? 중얼거리다. 그래서 외울 때는 멀멀 중얼거려 멀멀 중얼거려 멀멀 저려 멀 멈블 멀 멈블 멀 멈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시작. 멀멀 중얼거려 멀멀 중얼거려 멀 멈블 멀 멈블 멀 멈블 중얼거리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그러면서 잡으세요. 요 TT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또 MUR이죠, 또. 발음. 이것도 발음하는 멀멀 멀을. 티 발음 안 하니까. 그래서 중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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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멀 멀얼 멀 멈블 멀 멀얼 멀 멈블 멀 멀얼 멀 멈블. 여러분 내가 멀멀 중얼거려 멀멀 중얼 멀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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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또 반복하겠죠? 반복했죠? 라면 그리워. 라면 그리워. 비싼 라면 드글리몬. 라면 그리워. 멀멀 중얼거려. 슬퍼서. 멀멀 중얼거려. 멀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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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자, 두 번째 반복 들어갑니다. 자, 슬프다. Be sad. 너무 쉽죠? Be sad. 슬프다. 자, 첫 번째 외우는 방식은 약간 리드미컬하게. 시작. Be sad, lament, grieve, m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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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시고요. 군대에서 라면이 그리워. 그리워. 라면이 그리워. 너무 먹고 싶어. 라면이 그리워. 라면 그리워. 워. 이렇게 외우시라고. 확인해 보시고요. 이쪽 갈까요? 자, 들어갑니다. 시작. Be sad, lament, grieve, mourn. Be sad, lament, grieve, mourn. Be sad, lament, grieve, mourn. 라면 그리워. 라면 그리워.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그러면서 뭐,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거야? 하고 중얼거릴 수 있죠. 멀멀 중얼거려. 시작. 멀멀 중얼거려. 멀멀 중얼거려. 멀멀얼 멀 멈블. 무슨 데? 멈블래. 됐죠? 멀멀얼 멀 멈블. 멀멀얼 멀 멈블. 자, 멀멀 중얼거려. 멀멀 중얼여. 멀 멀얼 하세요. 시작. 멀 멀얼 멀 멈블. 멀 멀얼 멀 멈블. 시작. 멀 멀 멈블. 멀 멀 멈블. 그렇죠. 됐나요? 세 번째 반복 좀 이따 들어갑니다. 좋았던. 자, 세 번째 반복 들어갑니다. 비슷해. 슬프다. 슬프다를 고르 쓰기. 애통해하다, 비탄해하다. 그렇죠? 애통해하고 비탄해하는 거야. 자, 리드미컬하게 갑니다. 시작. 비살라먼트 글리브몬, 비살라먼트 글리브몬, 비살라먼트 글리브몬.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연상. 시작. 군대에서 너무 맛있어. 라면 그리워. 라면 그리워. 라면 그리워. 그러면서 애통해하다, 비탄해하다. 먹고 싶어요. 막 애통해하다, 비탄해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시작. 비살라먼트 글리브몬, 비살라먼트 글리브몬, 비살라먼트 글리브몬. 확인해 보시고요. 비살라먼트 글리브몬, 비살라먼트 글리브몬, 비살라먼트 글리브몬.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더니 멀멀 중얼거려. 시작. 멀멀 중얼거려. 멀멀 중얼거려. 멀멀 중얼거려. 멀 멀얼 멀 멈블. 멀 멀얼 멀 멈블. 멀 멀얼 멀 멈블. 좋았던.